졸리고 나른하고 피곤하시죠? 자, 이른 봄아리에 지쳐있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의문의 그녀. 오, 깜짝이야. 들어가자.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봄 한번 잡으러 배까지 탔습니다. 저 섬에 가는 거예요. 저기 저 섬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섬에서 무슨 봄을 잡나 싶었더니 자, 섬 여기저기가 그야말로 봄 향기로 가득합니다. 제철 맞은 약초와 나물들이 곳곳마다 널려 있었는데요. 예, 방풍이요, 방풍. 이게 해열제로도 쓰고 나물로도 많이 먹어요. 이 풍을 막아준다는 뜻을 지닌 방풍부터 이 동그란 모양의 산달래, 여린 숲까지 예, 섬은 온통 약초와 나물로 가득했습니다. 자, 조금 가파른 곳을 오르면 땅속에 이렇게 보물 아닌 보물이 숨겨져 있었네요. 네, 바로 자연광장과 원기회복에 좋은 갱년기 여성의 그만이라는 백화수호까지 이 섬이 주는 풍성한 약초와 나물들 덕에 어느새 한광주리가 가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할 시간, 원기보충 약초 밥상을 준비했는데요. 상큼한 초무침과 또 쑥을 넣어서 풍미가 일품인 된장찌개까지 아유, 한상 가득 차려진 봄 약초 밥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맛이 궁금하시죠? 예. 음이 다예요. 자, 입안 가득 전해지는 상큼한 이 맛. 한마디로 뭐라고요? 역시 봄엔 봄나물이 최고예요. 봄철 토종약초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다양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영양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해서 충곤증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친 김에 비밀의 방도 공개를 하는데요. 이게 야, 뭐예요? 여기저기 진짜배기 약초들이 우와. 다 숨어 있었습니다. 700병 정도? 알코올이 들어가다 보면 흡수가 빨리 되니까 술로 많이 담가 먹어요.